브릭스 리딩 170-2 유닛 3 A Crispy Mistake. A Crispy Mistake가 제목인데 Crispy는 바삭바삭한, 그리고 Mistake는 실수. 그래서 제목이 바삭바삭한 실수거든. 어떤 이야기일까? 근데 뒤에 보면 사진에 우리가 자주 먹는 시리얼 사진이 보이거든. 그럼 이 시리얼이 바로 Crispy Mistake고 시리얼은 바삭바삭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시리얼은 뭐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치, 실수로 만들어졌다는 얘긴 것 같지, 그치? 대충 어떤 얘긴지 알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단어를 먼저 보자. mistake는 실수, 그 다음 wheat는 밀인데, 우리 밀가루 음식들 어떤 거 있지? 뭐 빵도 있고 쿠키도 있고 뭐 국수 같은 것도 있고, 그치? 그런 밀가루 음식은 이 밀이라는 곡식에서 우리가 나온 그 밀가루를 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래서 밀이 영어로 wheat. 그리고 awful, awful은 끔찍한 이런 뜻이고 별로 좋지 않은 거지. flat, flat는 평평한. 그리고 crumble, crumble은 부스러지다 이런 동사고, 다음 flake는 조각. What is your favorite breakfast cereal? 우리 아침에 우유에 타서 먹는 시리얼 되게 종류가 많은데 너가 제일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시리얼은 어떤 거야? 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 How do you feel when you make a mistake? 너가 실수를 했을 때 make a mistake, 실수하다 이런 뜻이지? 실수했을 때 너는 어떤 기분을 느껴? 어떻게 느껴? 하고 얘기했어. 실수하면 너무 창피하지, 그치? 그런데 어쩔 때는 이런 실수가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그런 얘기고, 우리가 지금 먹는 바로 그 시리얼이 실수에서 나온 거래, 그치? 그런 얘기일 것 같지? Everyone makes mistakes. 누구나 실수를 해. Make mistakes. 여기는 아까는 실수 한 개 하면 make a mistake고, 지금 실수 여러 개니까 make mistakes. Some mistakes turn out wonderfully. Turn out은 어떤 결과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어떤, 그치만 어떤 실수는 멋진 결과가 돼. Here is a famous invention made by mistake. 여기에 뭐가 있어 할 때 here is 쓰지. 여기에 아주 유명한 발명이 있어. 근데 뭘로 만들어진? 만들어진이니까 made 이렇게 했거든. 실수로 만들어진 그런 유명한 발명품이 있어. 그래서 invent, 발명하다. invention은 발명. 근데 옆에 보니까 여기 켈로그 브라더스라고 있는데 이 형제들 이름이 켈로그인가 봐. 그런데 켈로그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그치? 우리가 자주 먹는 시리얼 회사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켈로그 브라더스에서 그 이름이 나온 것 같거든? The Kellogg brothers were working in a hospital.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일하고 있었대? 그치,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대. They wanted people. 그들은 원했어. 뭘 원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했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을 원했어. 왜? 병원에서 일하니까 환자들이 있겠지.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려고 했나 봐. 그래서 So they were always working on new recipes.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 이렇게 해석해야겠네. 앞에 비동사, 뒤에 ing. 새로운 레시피. 새로운 레시피를, 우리 요리법, 레시피라고 하지. 그 요리법을 연구한다고 하면 되겠다. 그치? 새로운 요리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니까 항상 이 새로운 요리법을 만들어내려고 연구했어. One day, the brothers worked on a new kind of bread. 하루는 그 형제들이 새로운 종류의 빵을 개발하려고 연구하고 있었나 봐. 같이 연구했어. 그런데 they accidentally는 우연히 실수로 이런 뜻이거든. Left out a pot of boiled wheat. 그 끓이고 있는 밀을 막 끓이고 있었나 봐. 근데 그 냄비를 모르고 두고 나간 거야. leave는 떠나다라는 뜻도 있고 그런 상태로 두다 이런 뜻도 있잖아. 그래서 원래는 leave 뒤에 무엇무엇 behind 하면은 그것을 모르고 두고 이렇게 떠나다 이런 뜻인데,
어쨌든 여기서도 비하인드는 없지만 리브 아웃 하면은 두고 나갔어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아. When they returned to the hospital, 그들이 병원에 돌아왔을 때 return 다시 돌아온 거지. The wheat was all dried out. 그 밀이 다 이미 말라버렸어. It looked awful. awful 아까 끔찍한 이런 뜻이었잖아. 아주 끔찍해 보였어. They couldn't throw it away. throw away 하면 버리다 이런 뜻인데 그들은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어. 왜 끔찍했는데도 망쳤는데도 버릴 수가 없었냐면 because the wheat was too expensive at that time. 그 당시에는 밀이 너무 비쌌거든. 그래서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었대. The two brothers got an idea. 좋은 생각이 있었대. 어떻게 했냐면 they tried. try는 노력하다라는 뜻도 있고 한번 해보다 시도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 근데 뒤에 이렇게 ing가 있을 때는 한번 해보다 시도하다 이렇게 해석한대. 그래서 그들이 한번 해본 거야. 뭘 한번 해본 거냐면 롤 하면 이렇게 밀다. 이렇게 동그란 막대로 막 밀어본 거지. 그 밀을 평평하게 밀어봤어. But it didn't work. 하지만 평평하게 만들려고 해도 이제 뭐 부침개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는 않았어. The wheat cracked and crumbled into flakes. 너무 이제 말라서 갈라지고 그리고 부서지고 조각조각으로 flake는 조각이라고 했지? 그래서 이번에는 they toasted the flakes. 그 flake 조각들을 토스트 한번 구워봤거든? 그랬더니 the flakes turned brown and crispy. 그 조각조각 그 플레이크가 어떻게 됐어? 갈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굉장히 바삭해졌어. Surprisingly, 놀랍게도 they were very delicious. 아주 맛있었어. 여기서 데이는 뭘 얘기하는 걸까? 여러 개인가 봐. 그치? flakes겠지? 아까 여기 플레이크에 보면 S가 있잖아. 이거 다시 말하려면 S가 있으니까 여러 개니까 데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구워도 보고, 밀어도 보고 하다 여러 가지를 해보다가, 그치? People love the flakes. 그 사람들이 이 플레이크를 너무 좋아했고, 바삭바삭하고, 그래서 좋아했고, The brothers tried making flakes with other grains. 지금은 밀이라는 곡식으로 이걸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다른 곡식들, 우리 곡식, 뭐, 쌀이나 밀이나 아니면은 뭐 귀리도 있고 여러 가지 곡식들이 있잖아. 다른 곡식을 가지고 이런 플레이크를 만드는 것을 시도해 봤어. 우리 try 뒤에 ing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실험을 해 봤겠지? 켈로그 형제들이 이렇게 뭔가 실험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 그치? People especially loved cornflakes. 사람들은 특히 이런 콘플레이크를 좋아했대. 옥수수로 만든 플레이크를 좋아했대. 우리 콘플레이크 아는데, 그치? This famous invention. 아주 유명한,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하잖아, 콘플레이크가. 이렇게 이 유명한 발명은 happened by mistake. 실수로 일어난 거야. Today, cornflakes are many people's favorite breakfast. 오늘날, 콘플레이크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breakfast야 라고 했어. 콘플레이크도 있고, 되게 플레이크 종류가 많이 있잖아, 그치? 또, you know what? 너 이거 알아? 했는데, 이 켈로그의 시리얼은 어디로 갔냐면, went into outer space로 갔대. outer space는 우주. 1969년에 우주까지 갔대. 대단하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만들어진 플레이크가 우주까지 날아간 거야. 왜? 왜냐면은 그 선원들, 그 우주선 우주인들의 아침 식사였대. 그래서 달을 여행하면서 이거 아침 식사로 이 콘플레이크를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실수로 만들어진 이 플레이크에 대해서 얘기해봤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